하나 천지 일일로 종하니 무종이니라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 멘토님의 선부경 그 풀을 여쭤보고 듣고 싶어요. 마지막요? 그러니까 마지막? 본향심, 본향심, 태양 인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 아 본향심? 본향심부터. 본향심 그다음 뭐예요? 본향심은 태양. 본향심 태양 인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 아 본향심 태양. 이명 인중. 아 이명 인중. 천지일. 천지일 일로 종하나 무종일이냐. 아, 본향심. 본향심 태양 이명 인중 천지일 천지일 일종 무종이. 천지일까지만 하셔도 뭐 뒤에는 이해하니까. 천부경은 뭐에 그 근원이 되냐면 우리 정법을 지금 공부하면 천부경이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그죠? 천부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우리가 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나온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인들이 만들어낸 건 전부 다 뭐냐면 지식이거든요. 내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조선시대에 살아간 내 어떤 지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저 통일시대, 신라시대, 아니면 삼국시대, 아니면 저 태초에 그죠?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식의 질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조선시대에 살아왔을 때는 조선시대에 사는 질량이 있을 거고 내가 3000년 전에 부처 시달다가 왔을 때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때 또 내 질량이 있고 그 다음 2000년 전에 예수가 왔을 때도 내 질량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진리라 그래요. 그 다음 또 가장 진리 말씀이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라 그러고 깨달은 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예수님도 어떻게 치냐면 예수님도 성자라 했으니까 이분도 깨달은 분이고 깨친 분이에요. 그러면 깨달았으니까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라 그래. 공자가 뭐냐면 공자도요 나름 깨달아 왔어요. 뭐 맹자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전부 다 깨달아 왔어요. 깨달아 왔으니까 전부 다 뭐냐면 공자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부처 시타탄 말씀도 진리가 되고 예수 말씀도 진리가 되고 어떤 도파의 3000년 전에 어떤 도인이 있었으면 도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책을 갖다가 만들고 갔는데 그것도 전부 다 도인들을 연구할 때는 전부 다 지식이 진리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나와 있는 게 뭐냐고 지식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지식의 원리도 잘 몰라. 지식은 전부 다 뭐냐면 내 개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좀 표출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시대별로 과거시대, 그 다음에 현재시대, 미래시대에 살아갈 때는 지식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현자들이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성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왔으면 전부 다 그걸 책을 집대성해 가지고 우리는 이걸 깨달은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낸 거예요. 근데 누구 말씀이냐면 부처가 말한 거예요. 그죠? 부처 밑에 제자들이 또 많이 있는데 제자들이 또 자기들이 한 말이라 그러면 부처가 한 말 조금 보태가지고 그 다음 밑에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수천 년 동안 계속 말을 보태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냐면 불경이 하나 정확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불경은 몇천 년 동안에 누가 만들어냈냐면 부처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부처는 그 당시 살다 가다가 그냥 A4 용지 두 장 정도의 어떤 말씀을 갖다가 나눈 갖다가 한 말을 정확히 기록했는데 누가 지금 남긴 거예요? 부처가 3천 년 동안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처님 제자들이 계속 도파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보태졌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성경과 불경이 뭐가 되냐면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식이 총 집대성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냐면 성경, 불경, 도경이 되는 거죠. 공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리가 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진량으로, 그 당시의 근기로 갖다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갖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게 바로 이 책이었구나. 그럼 요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미래를 인생을 살아갈 건데 미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참고 자료를 쓸 수 있는 거죠. 역사 참고 자료를 쓸 수 있는 거지 요걸 갖다 진리라고 딱 받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숭상해버리면 나는 시민 때 뭐가 된 거야? 꼬봉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열심히 밀어 풀면서 기복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밑에 지금 꼬봉이 되어 있는 거라. 스님들이 뭐를 갖고 지금 수행을 하고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부처의 깨달음이라 했으니까 부처 밑에 딱 가가지고 돌비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삼천배 해가면서 나는 막 성불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래.
깨달음을 얻는데 좀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럼 스님들은 뭐 해요? 연불도 좀 외우고, 또 목탁도 이쁘게 만들어 놓고, 또 우물도 반주를 넣어가면서 막 뭘 움츠리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이거는 지금 있는 걸 갖다가 지금 그냥 움츠리고 있는 거지, 내가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목탁 치고 뭘 움츠리고,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새벽 예배 하고 있으면은, 뭔가를 내가 지금 기도를 좀 하고 있으면, 이거 깨닫는다 그래. 이거는 기도하고 기복하는 거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의 진량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몇천 년 전의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몇백 년 전의 지식이 있고, 몇십 년대 지식이 있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이 시대에 진량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담아야 될 어떤 지식들은요, 옛날, 우리 선조 조상님들 살아갔던 그런 지식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진량 있는 지식을 담아야 돼. 그러면은, 매도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식, 일반적 지식,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지식을 담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연의 근본 법칙, 진리로서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네가 이 진량 좋은 시대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반님이 지금 묻는 것도 뭐냐면, 천복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게 천복이다, 진리다, 아니다라고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앞에 요걸 정확하게 풀어줘야지만이,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았던 예수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어떤 도인 말씀이, 공자의 말씀이 전부 다 진리라고 아시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 시대의 지식을 생산해 놨던 거구나. 그럼 그 전략으로 그 지식을 만들어 놓고 갔으니까, 우리는 저걸 갖다 교훈 삼아 가지고, 내 인생을 펼쳐가는데, 내 인생을 멋지게 바르게 살아가는데, 참고 자료로 삼으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뭐냐면, 이걸 전부 다 성경을, 불경을, 도경을 갖다가 최고의 성서라고 지금 딱 가르쳐 놓고, 그 밑에 어떻게 탁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누가? 이 시대 최고의 신뢰를 갖춘 홍인간 지도자들이, 그죠? 과거에 살다가 그 조상 선조들한테 전부 다 그냥 무릎을 탁 꿇어가지고, 숭배를 딱 해보니까, 성경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불경이 뭔지 원리를 깨치지 못해. 도경이 도인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 공자, 맹자, 순자를 갖다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은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예수는 예수대로 어떻게 큰 집착과 하늘을 가져왔고, 부처 시달타도 집착과 하늘을 가져왔고, 누구든지 과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아니고 일반 지식을 가지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냥 내 자료를 지금 남기고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돼가냐면, 저 차원계, 중천계에서 전부 다 집착과 한을 가지고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신들이 지금 중천계에 머물면서 해탈을 지금 해야 되는데, 해탈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좀 세상에 즐거운 일이 일어나야 돼. 왜? 절에 오는 스님도 많고 신도도 많아요. 근데 절에 오는 신도들이 한 사람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나를 믿고 따르는 부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받들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내 진량을 갖춰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한테 존경받으면요, 나는 스스로 즐거운 거 행복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해탈이 되게끔 돼 있거든. 그럼 내가 해탈되면 누가 해탈이 안 되냐면, 내 줄에 있는 모든 조상들도 해탈되지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를 모시고 있잖아요. 부처를 받들고 있잖아. 근데 지금 부처를 받들고 있는데, 신도들이, 아니면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상에 존경을 받고 있고, 내가 행한 공덕이 있다라면요, 내 즐거움 때문에 누가 지금 해탈됐냐면, 부처가 중천계에 있다가 정확하게 해탈돼가지고 다시 좋은 세상에 어떻게 육신을 받아서 윤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 앞에 맨날 무릎 꿇고 땡기니까 부처가 지금 해탈을 못해요. 왜? 내 욕심으로 사람들이 땡기고 있거든. 그러면 내 영혼이 집착 하나 떨구고 내 영혼이 가벼워져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중천계에서 다시 윤회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 인류의 저 뭐야 시달타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많은 부처들이 많은데 전부 다 시달타만 찾더라고. 부처가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 또그 밑에 제자도 있고 또 보살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다 부처 시달타인데 전부 다 뭐예요? 엄청나게 매달려 있는 거라. 그 매달리면 무거워요, 가벼워요? 엄청나게 무겁죠. 시탈타가 안 그래도 삐쩍 맞는 사람인데, 그 영혼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매달려가지고 딱 뭉쳐 있으면요,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예수를 찾으면서요, 무겁게 지금 예수한테 지금 기복하면서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 매달림이 뭘 발생되냐면요, 중력이 발생돼가지고 예수도 집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탈타도 집착을 가지고, 공자님도 집착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해탈하고 싶어도 절대 해탈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해탈은 어떻게 되냐면, 내 집착을 떨구어 가지고, 한을 다 떨구어 가지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한없이 즐겁게 살아가면요, 나는 그걸 보는 나는 스스로 어떻게 돼? 내 영혼이 맑아져 가지고 해탈이 스스로 다 되게끔 돼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옛날에 살아갔던 영웅 호걸들, 내 인생을 못한 선조 조상님들,
아니 뭐 봉자든 맹자든 탱자든 간에 전부 어떻게 육신 하나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오게 돼 있어요. 영혼신이 있고 인간신이 있는데 인간신은요 내 육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물질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내 지식을 담을 수도 있고 내 지식을 어떻게 내가 성장 발전해가지고 내 영혼을 해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없는 영혼신들은 해탈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들이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 내 제자가 만들어주든, 아니면 내 파에 있는 불교 파에서 만들어주든, 아니면 기독교 파에서 만들어주든, 어느 도파에서 만들어주든, 내 밑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사회에 존경받는 일을 해가지고 전부 다 즐거움이 일어나면 그때는 전부 다 스스로 다 해탈이 되는 거죠. 내 2차적으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게 진리가 아니고 지식이라고 내가 누차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접한 사람이 맞고 진리를 내가 설한 사람이 맞다 그러면 이게 진리가 맞다 그러면요 부처가 중천기에서 집착과 하늘 가지고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도 중천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왜 지금 머물고 있냐 그러면 집착과 하늘 제대로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펼친 게 진리예요 아니면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이죠. 부처가 말씀한 말이 뭐냐면 나는 한마디도 사람들한테 진리를 설하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은 지식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다가 너희들하고 공유는 좀 했을지라도, 이 말이 절대 진리라 하지 마라. 나 말고 후대에, 몇천 년이 지났을 때 미래에 부처님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말이 진리고 법이라 했거든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진리고 법이란 말을 부처는 절대 안 했어. 근데 누가 했냐면은, 그 부처 시달달 따르는 제자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자신의 메시지 받은 것과 신의 뭐 연결된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지식을 넣어가지고 자꾸 내려왔던 거야. 이게 바로 지식이라. 그래서 과거 시대에는 지식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 진리를 설한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럼 예수도 한 말은 예수가 3년 동안 활동하다 갔어요. 30살에서 30몇 살 때까지. 그러면 3년 동안 그뭐 설하고 한 사람이 진리를 설해서 뭐 얼마나 설했겠어요? 3년 동안 설한 것은 진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서를 갖다 정확히 분석해 보면 예수가 한 말은 그대로 없어요. 내가 항상 뭘 하냐면 예수는 말솜씨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비유는 잘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갖다가 짝대기 하나 가지고 그냥 땅에다 싹 그림을 그리면서 그 제자들이 딱 보고 나서 아 이런 말씀이구나 제자가 깨친 거예요. 내가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막 제자들을 이해시켜가지고, 막 사람들 갖다 확 감동해,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냥 짝대기 하나 두고 내가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 그러면 예수도 진리를 설했어요? 안 했어요. 몇 마디 안 했다니까, 짝대기로 그림 그린 거예요. 부처 시달타도 내가 전생에 가서 창원계 가가지고 보고 들은 게 있으면은, 아니면 내가 수행할 때 보고 들은 거, 아니면 내가 영적인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 메시지를 받은 거 갖다가 사람들한테 공유를 했던 거죠. 야, 창원계 가보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불탕지옥 가니까 어떻더라? 라고 그냥 공유를 한 거지. 한마디도 진리, 법을 설한 적이 없다니까요. 법을 설하려고 그러면요.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지식들이 총집대성돼 가지고 언제까지 마무리되냐면 70% 밑에 있는 시대까지 정확하게 와야 돼. 그럼 70% 밑에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2012년 12월 21일 동지까지가 우리는 자연의 법칙의 선천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까지가 뭐라 하냐면 70% 밑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전부 다 성장 발전할 때 지식도 만들어내고 생산도 하고 모순도 만들어내고 부작용도 만들어내고 오만 것들이 전부 어떻게 세상에 다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2013년도 1월 1일부터 후천시대가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자연의 근본 법칙 진리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우리는 뭐라 한다? 정법이라 한다.